안녕하세요. 리뷰 테스트 시간이 왔습니다. 잘 보냈어요, 여러분? 챕터 12 가정법이에요. 가정법은 친구들이 많이 헷갈려도 하고 어려워도 하는 부분인데요. 한번 수업 시간에 잘 듣고 했을 테니 좋은 성적을 기대하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알맞은 말을 고르거나 쓰시오. 정리되어 있는 이 이론 설명 있죠? Number 1에서 7까지 잘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Number 1. 실제로 실현 가능한 일을 말할 땐 조건문을 쓰고, 실현 가능하면 조건문이에요. 실현 불가능한 일을 말할 땐 가정법을 쓴다. 자, 이거 이해되셨죠? Number 2.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하며 if plus 주어 plus 과거, 주어 plus 조동사의 과거 plus 동사 원형의 형태로 쓴다. 자, 가정법 과거에서 비동사는 인칭에 관계없이 were를 써요. Number 4, 가정법 과거 완료는, 자,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거였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하며 과거 완료니까 if plus 주어 plus 과거 완료 주어 조동사의 과거 plus have PP의 형태로 쓴다라는 거. 자, 그래서 지금 2번하고 4번을 특히 잘 봐주세요. Number 5. 가정법 과거는 직설법 현재로 가정법 과거 완료는 직설법 과거로 바꿔 쓸수 있다. 현재나 미래에 불가능한 일을 나타낼 때, I wish plus 가정법 과거를 쓰고, 자, 다시, 현재나 미래에 불가능한 일을 나타낼 때, I wish 가정법 과거를 쓰고요. 과거에 이루지 못한 일을 나타낼 때,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는 거예요. 현재나 미래는 가정법 과거. 과거에 이루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점. Number 7. 실제로 그렇지 않지만 그런 것처럼 가정하여 말할 때 as if 가정법을 쓰고 해석은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1번부터 7번까지 잘 봐두시고요.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Number 8. If I 뭐예요? 가정법에는 인칭에 상관없이 항상 were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if I were brave, I would challenge him. Number 9. If the bus had arrived on time, he would be late for school. 자, 여기에서 근데 had PP 형태이기 때문에 뒤에는 wouldn't have been이 되겠죠. 그쵸? Number 10. If you blank last night, I would have gone to you라고 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예요? 네, had PP 형태. 11. If I knew the answer, 내가 그 답을 안다면 가정법 과거에 I would tell you. 12. She walks as if she 뭐예요? 네, 인칭에 관계없이 wore a fashion model. 13. I wish blank a smartphone. I can't research for the news now. 자, 현재 미래에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네, I wish I had로 쓰는 거예요. 다음 중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치시오. 14. My aunt treat me as if I was her son. 자, 인칭에 관계없이 were이라고 했기 때문에 was가 아니고 were. 15. If I had been a teacher, I would never give students the homework 이라고 했는데요. had been이 아니고 if I were, 그쵸? 아니면 뒤에 would never give를 would never have given 이라고 바꿔줄 수도 있어요. 자, 16 보시면, if she went to bed earlier, she would be so sleepy. 예를 들어서, if she went to bed earlier, 그녀가 일찍 자러 갔으면, she would be so sleepy. 그렇게 졸리지 않았을 텐데, 자, 그러면, if she went to bed earlier, she would를 wouldn't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그녀가 일찍 자러 갔으면, 그렇게 졸리진 않았을 텐데, 되거나, 또는, If she went를, if she didn't go to bed earlier, she would be so sleepy. 즉, 그녀가 일찍 자러 가지 않았으면 그녀는 졸렸을 텐데. 라고 두 가지 해석으로 우리가 쓸수 있겠죠. 17. I wish I have a nice boyfriend. 자, I wish 가정법 과거 have를 had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다음 18.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괄호 안에 단어를 알맞게 변형해서 문장을 완성하라고 했어요. 눈이 온다면 우리는 공원에서 썰매를 탈 수 있을 텐데, 자, 가정법 과거, if it snowed겠죠. 그리고 we could ride 또는 we would ride라고 해도 상관없고, 19. 내가 그 영화를 봤었더라면 그 배우의 얼굴을 알 수 있었을 텐데, 자, 과거 완료예요. 그러면 if I have seen the movie, I could have known the actor's face. 또는 would have known이라고 써도 상관없죠. 자, number 20. 그는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한다. 가정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as if 구문, he talks as if he knew everything. 그쵸? 그 다음, 21. 비가 많이 오지 않으면 좋을 텐데, I wish it didn't rain.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문장을 주어진 단어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바꿔 쓰시오. 자, 22. If you left now, you would arrive on time. 자, as로 시작해요. As you don't leave now. 자, if you left now, 지금 떠나면 you would arrive on time. 제 시간에 도착할 텐데 라고 했어요. 그러면 as you don't leave now, 그쵸? 지금 네가 출발하지 않으면 you won't arrive on time. 너는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없어 라고 쓸 수 있겠죠. 23. As you told a lie, I couldn't trust you. 네가 거짓말하면 나는 널 믿을 수가 없어 라고 했어요. 그러면 if you hadn't told a lie, 나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I could have trusted you. 너를 믿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바꿨을 수 있겠죠? 자, 24 볼게요. I'm sorry that I didn't learn swimming. 자, 여기에서는 지금 후회나 아쉬움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쵸? 내가 수영을 배웠다면 좋았을 텐데, 그쵸? 근데 과거에 지금 어떠한 시점에 일어났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I wish I had learned swimming. 내가, 그쵸, 과거에 대해 후회니까 수영을 배웠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25. In fact, she is not rich. She talks. 그녀가, 사실은 그녀는 부자가 아니래요. She talks. 마치 그녀가 부자인 것처럼 말한다고 할 때. 그쵸? 그래서 she talks as if she were rich. 사실은 그녀는 부자가 아니에요. 그쵸? 자, 다음 괄호 안에 단어를 이용해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영작하시오. 단, 단어의 형태가 변할 수 있대요. 그녀가 부탁하면 나는 그녀에게 내 아이패드를 빌려줄 텐데, 자, 밑에 단어들이 쭉 있어요. 별로 어렵지 않겠죠? 그녀가 부탁하면 if she 그녀가 부탁하면 asked, 그쵸? comma, I would lend her my iPad. 밑에 있는 단어들 다 사용했는지 잘 확인해 주시고요. 27. 내가 지갑을 잃어버리지 않았더라면 나는 햄버거를 먹었을 텐데. 내가 지갑을 잃어버리지 않았더라면 햄버거를 먹었을 텐데. 완료 형태로 써야겠죠? 그쵸? If I had not lost my wallet, 그러면 comma, I would have eaten a hamburger. 햄버거를 먹었을 텐데. 그녀가 우리 집 가까이에 산다면 우리는 서로 더 자주 볼 텐데. 이거는 과거형으로, 그쵸? If she lived near my place, we might see each other more often. 자, 밑에 있는 단어들 하나하나 다 해서 영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게 영작은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자, 29 볼게요. 다음 주어진 문장과 의미가 같은 것은, If I had enough money, 나한테 돈이 많았다면 I could buy all the items I want. 내가 원하는 모든 걸 살 수 있었을 텐데. 자, 돈이 많았으면 원하는 걸 뭐든지 다 샀을 거래요. 자, number 3 볼게요. Because I don't have money, 그러니까 반대로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I can't buy all the items I want. 내가 원하는 걸 살 수가 없어 라는 얘기겠죠. 그쵸? 자, 다음 중 어법상 올바르지 않은 문장을 볼게요. 1, 2, 3, 5번은 다 맞는데 4번을 보시면 If we had the key, we could have entered now 라고 했는데요. Now가 있으면 뒷문장이 현재에 반대되는 사실이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로 가야 돼요. 근데 형태가 지금 가정법 과거 완료로 써져 있죠? 그리고 문장의 의미 자체도 안 맞고. 즉, if 주어 had pp, 주어 could 동사 원형의 형태여야 한다라는 거. 알겠죠? 자, 그래서 답은 4번. 자, 가정법까지 오늘 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리뷰 테스트를 다 챕터 12까지 마쳤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챕터 1부터 챕터 12까지 틀린 부분을 반드시 오답노트 잘 하시고요. 자기만의 오답노트를 만들어서 틀린 부분에 대한 실수를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See you later. Bye everyone.